어떡해, 어떡해. 어. 지금 지갑. 어머, 문도 잠겼어. 잠시만요, 감독님. 저기요. 저기. 계세요. 문도 잠겼어요. 어떡해. 어, 열렸다, 열렸다. 지금 공연 시작돼서. 근데 왜 아무도 없죠? 벌써 시작했어요. 어떡해. 지금. 아니, 근데 사람이 없어요. 관객이. 뭐지? 네네. 오늘 공연 보러 왔는데요. 아, 네네. 관객이 없는 네. 공연인가요? 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관객 없이 진행하고 있는 공연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바일이랑 인터넷을 통해서만 지금 보실 수 있고 지금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은 생중계로 공연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럼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나가야서는 네, 보실 수가 없고요. 나가셔가지고 지금 핸드폰으로 좀 관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구석에서 봐도 안 돼요? 아, 네, 절대 안 되세요. 안 튀게 봐도 안 돼요? 나가요? 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나가요? 네, 나가서. 아, 네, 알겠습니다. 쫓겨났어요. 대곤 라이브. 스마트폰 하나면 어디서든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야 지금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보고는 있는데 요즘 집 밖에도 잘 못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식당도 가기 어려워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 해결하시는 직장인분들 또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누구나 어디서든 이 폰 하나면 같이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아,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Thank you.
참 감동적인 게요. 사실 이렇게 취소된 공연들을 마냥 수동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관객들과 만나려고 또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참 뭉클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 지역 전체 그리고 지역 문화계가 조금 침체되고 위축되었기 때문에 대구 지역 시민들에게도 조금 활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지역 예술 종사자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관객 없는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공연 처음 시작 단계에 이 시기에 이런 공연들을 기획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 공연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공연들 대구 지역을 넘어서 다른 관련 기관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또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나 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엔돌핀이 항암작용도 하고 또 진통작용도 하는데요. 그 코로나19를 무찌르려면 저희 면역력을 높여야겠죠? 네, 그러니까 감동을 많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이돌핀이 막 나오니까요. 네, 저희가 여러분 힘내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음 곡 진행할 건데요. 최대한 많이 느끼도록 여러분들 경청해 주세요. 아니 저 밖에서 유튜브로 보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처음에는 지각인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관객이 아무도 없어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공연을 지켜봤는데 사실 저희가 있는 이 공간이 이 비스롤이 관객분들이 한 240여 분 정도 모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아마 오늘 공연은 그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공연 뭐 관객도 처음이었지만 연주자분들도 처음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저희도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연주는 굉장히 처음이고 낯설었는데 연주를 해보니까 오히려 긴장감이 좀 덜하고
저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클래식이 다른 연극이나 이런 것처럼 매번 월화수목금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단일적으로 하고 없어지고 이게 항상 참 아쉬웠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 실황에다가 또 저희가 그만둬도 그 영상이 돌아다니면서 못 봤던 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참 그런 면들이 아 정말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고 상당히 떨리더라고요. 이게 카메라가 몇 대씩 있고 어딜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그런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사실 뭐 성희 씨는 떨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사실 관중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표정이 밝게 또 MC 역할까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말이 많아요. 계속 떠드는 걸 좋아하는데 예, 그래도 말이 길어질까 봐 제가 약간 알아서 커트를 했는데 이게 제가 즐거워야지 보는 사람도 즐겁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오버할 만큼 이렇게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아니 관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엔돌핀이 도는 그런 공연이 됐는데 평소 클래식 공연은 무대와 관객 간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진행되는 공연과는 또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뭐 카메라로 클로즈업을 하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뒀을 때 또 특별히 준비하거나 연습하거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을 콕 집어서 준비를 하기보다는 또 이제 클래식이 뭐 예를 들어 실용음악 같은 경우에 드럼이 박자를 잡아준다거나 뭐 이렇게 큐 사인이 있다거나 뭐 그럴 텐데 저희는 진짜 순전히 호흡으로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호흡들을 좀 가까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좋았지 않을까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네. 뭐 가까이 클로즈업이 되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보실 때 표정이나 좀 호흡을 더 신경 써서 더 와닿을 수 있게 훨씬 더 오버해서 연주했던 것 같습니다. 무관객으로 진행되는 이 공연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자구책인 방편으로 마련이 된 공연의 형태긴 하지만 제가 관객으로서 오늘 공연을 보니까 꼭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이번 상황이 좀 진정이 되더라도 새로운 문화 형태로 이어져 가면 어떨까 또 공연장의 문턱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연주자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미술 전시나 뭐 다른 작품들을 보면은 그게 보전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쉬운 건 이 한순간을 위해서 진짜 많은 연습과 노력을 했는데 이제 오지 못하신 분들은 이거를 들을 수가 없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그 감동이 마음으로만 남아있지 이제 자료가 보존이 돼 있지 않으니까 이제 언제든지 또 돌려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실시간 댓글과 뭐 좋아요로 이제 어떤 반응인지 관객분들의 반응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방구석 1열에서 여러분의 공연을 보고 계셨을 우리 관객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지를 했잖아요. 모든 분야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면 이게 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지치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안 가고 싶고 회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으실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때가 기회다.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그랬는데 아무튼 힘내시고요. 예, 끝이 아니잖아요. 네.